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변함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합시다. 세상 나 변하고, 세상 나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에 든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함께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이제도 함께 마음을 모아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여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주님, 저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이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는 더욱 뜨겁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세상에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셨는데 순간순간 내 생각, 내 뜻대로 육신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19의 확산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간 저희 인간들이 저지른 교만을 먼저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에서 돌이켜 우리를 낮추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저희는 바이러스의 공포와 불안 속에서 우리의 요새여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팔로 모든 위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회복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플로톤 장로교를 세워주시고 이제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진리의 등대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심령을 긍휼히 여기사 저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아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지금은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늘 한마음 되게 하시고 사랑과 화평에 넘치는 참 교회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구역원들을 늘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구역장님들, 그들의 수고를 아쉬우니 늘 성령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황인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이 고난의 시기에 몇 주간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은혜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복중,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대안하실 때 은혜의 말씀, 성령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저희 가슴이 뜨겁게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저희 삶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승리하는 천국 백성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위하여 충성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부서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껏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팔복의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핍박은 그저 쉽게 말하면 고난이죠. 어떤 경우에도 핍박이나 박해를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왜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모든 핍박이 복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되다 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받게 되는 이 고난은 크게 한 세 종류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죄의 결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통일교회 그 문선명 씨가 한 번은 그 탈세 혐의로 뉴욕 검찰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문선명 씨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거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처럼 선지자가 받는 핍박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죄값이지 선지자가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죄인이 감옥에 가는 것은 죄값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죄인은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죄인이 죄값을 받지 않으면 그 사회는 무법천지가 되고 살기 어려운 그런 장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이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는요 범죄가 대단히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값이 너무 무섭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도요 도둑질하면 도둑의 손목을 잘라버립니다. 그러니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좀 지난 일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신문과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는데 그 싱가포르에서 그 미국 청년 하나가 낙서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곤장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태형이죠. 그냥 치는 그런 형벌을 선고받았을 때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아니 사람이 그 낙서 좀 했다고 그렇게 곤장을 치는 거는 이건 너무 모욕적이고 원시적인 형벌이 아니냐고 미국 사람들 다 흥분해서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는 국무부에서도 나서서요. 이게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제발 그쳐달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대통령까지도 나섰습니다. 그 나라 문화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좀 선처해달라고 가볍게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자존심을 꺾을 수 없었고 법대로 잘 얻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죄값으로 받는 고난, 이거는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죄값이지 핍박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옆집이 그 불조심을 잘 안 하는 바람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옆집이 불타는 바람에 내 집까지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건 참 부당한 고난이죠. 억울한 고난이란 말이에요. 나는 조심하면서 운전을 잘하고 있었는데 술 취한 사람이 내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크게 부상을 입게 됐습니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부당한, 억울한 고난이죠.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보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고사하고 가족조차도 언제 다시 반갑게 만날 수 있을지 모를 그러는 그런 상황에 저희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못 오잖아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은 우리 사회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사도 베드로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개역 개정으로 봤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에는 억울하게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여종을 고쳐주는 귀신을 쫓아내 주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아니 선한 일을 했는데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당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증오심과 복수심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로 아뢰면서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고 옥을 지키던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나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에 따라서 증오심과 복수심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사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있으면 그건 증오심의 노예가 되고 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 마음이 감옥이 되어버리는 거 많은 것이죠. 만약 바울이
그 부당한 고난 속에서 그런 마음을 보였다면,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다면 옥문이 열리는 기적도, 또 이 간수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원망을 들을 때도 있고 서름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주고 옥문을 열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마음이 지옥이 되고 감옥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며 찬송하십시오. 여러분을 얽매이고 있던 그 쇠사슬이 끊어지고 닫혔던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이 고난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 하셨는데, 도대체 이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직접 11절에 설명해 주세요. 11절을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를 인하여요. 이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의 중에 최고의 의, 궁극적인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됩니까? 이것도 일종의 핍박이에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래도 되는 겁니까?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를 붙여서 말을 할 때는 핍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기대를 하죠. 그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좋은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나쁜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잘 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팔복을 살펴보았는데, 그대로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욕하고 핍박하고 중상모략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자 하면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세상이나 가치관이 같다면, 비슷하다면 핍박을 받을 일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피할 수 없다. 가치관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였습니다. 왜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밝힙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거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자기의 행위는 악한데 아우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에 죽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아벨도 자기처럼 악했다면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도 받지 않았다면 가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대로 형제 간의 우애는 좋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나도 죄인이지만 너도 죄인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둘 다 죄인이면 서로 간의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벨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가인의 핍박을 받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예배 시간에 집에서 좀 꾸물거리다가 늦잠을 부리다가 늦잠 자다가 예배 시간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럼 좀 마음이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나보다 더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위로가 되지요.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리를 비약하면요, 악인은 세상 모든 사람이 자기처럼 악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안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 한 사람이 껴있으면요, 불편한 겁니다. 왜? 자신들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악은 선을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핍박하게 되어 있고 결국은 죽이게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코자 하면, 충성하는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무슨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생각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 따르고자 하면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들은 그런 핍박 별로 없고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우리가 세상과 비슷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 가치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별반 다른 게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면 상충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는 겁니다. 핍박받을 일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요. 그렇지만 죽은 고기는 그냥 물살 따라, 물결 따라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다 높고 경건한 삶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가만두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핍박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가는 대로 같이 아래로 떠내려가는 사람은 세상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핍박이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는 것이고 의롭기 때문에 핍박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팔복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건 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스르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말씀이죠. 세상을 거스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이냐 양심이냐 이런 상황에 처하면 누구나 돈을 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런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뒤집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다 포기하게 되고 다 타락하게 되고 다 깨어지고 무너지는 거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을 뒤집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좋은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핍박은 분명히 고난인데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가?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핍박이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산헤드린 공회가 화가 나서 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협박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때 매를 맞았던 사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당한 거, 이렇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힌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나 엘리야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 베드로나 바울 같은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핍박을 당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이런 선지자들의 반열에 함께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를 위해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잠시 고난을 받았을 뿐인데 이로 인하여 내게 선지자로 대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에 함께한 자라야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남편이 늦깎이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 남편이 이렇게 비장결심을 하고 하는데 함께 고생을 좀 해야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투잡을 뛰면서 아내도 함께 고생을 합니다. 밤이 되면 피곤하지만 남편의 그 논문의 교정도 좀 함께 도와주면서 열심히 남편과 함께 남편의 공부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드디어 이제는 졸업할 때가 되어서 이제 학위를 받게 되는데 남편이 졸업 연설을 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 있기까지는 내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이런 영광을 내가 얻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아내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학위를 받는 남편을 바라보며 아내도 함께 기뻐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남편은 밤을 새워 공부하느라 쩔쩔매고 있는데 아내는 밤새 옆에서 드라마만 보고 있었다면 부끄러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민족의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때 에스더가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민족의 고난을 외면해버렸다면 그 민족이 구원받았을 때 에스더는 혼자 부끄러워졌을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감옥에서 인종차별의 고난을 민중들과 함께 당했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을 함께 받아야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어떠한 고난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인가는 고난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민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도 당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눈물도 흘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산 그것이 성도의 자랑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고난받은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요 가장 큰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요 평양에서 전도활동을 할 때 그를 가장 괴롭히고 방해했던 사람이 평양 깡패 이기풍이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기풍이 돌을 던지는 바람에 턱뼈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 마포 삼일 목사님의 얼굴에는 아주 흉한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뭐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기풍은 회개하고 우리 한국 최초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되었죠. 아무튼 이 마포 삼일 목사님이 강사로 온다고만 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포 삼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의 얼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하던 사람들이 그 마포 삼일 목사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아 저것이 주님을 위해 당한 고난의 상처구나 하면서 저절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포 삼일 목사님은 그 얼굴의 상처를 영광으로 생각했고 바라볼 때마다 기뻐했다고 합니다. 상처가 면류관이 된 것이지요. 결국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이란 예수님을 위해서 손해가 나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이 복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핍박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외면하면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 나라를 배반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 해방이 되었을 때 부끄러움과 고통과 수치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 아래서 나라와 함께 고난당했던 사람들은 그런 애국지사들은 해방과 함께 존경과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잠시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영원한 복을 놓치는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핍박이 두려워서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의 의의를 저버리고 싶은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됩니까?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큰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감당해야 될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피하거나 그 고난이 싫어서 손해보기 싫어서 주님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당한 그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이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내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천국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국복을 향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저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남은 순서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일주일간도 평안하셨지요? 우리 온라인 예배는 당분간 계속
진행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 8시와 11시 15분, 또 수요 예배 7시 반 저녁, 그리고 교육부는 주일 오전 11시 15분입니다. 그리고 영어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자녀들과도 함께 예배드리는 것 꼭 아이들 기억하게 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글학교 가을학기가 이번에는 온라인 실시간 수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그 개강일은 8월 둘째 주일입니다. 8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등록은 여러분이 교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은 8월 첫째 주일, 8월 2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고, 대상은요 누구든지 한국어 또 한국 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한인이든 타민족이든 누구나 다 오실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거는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조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문의는 우리 신진식 집사님 전화번호가 있고 또 우리 이메일 주소가 나와 있으니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영상 및 전화 신방, 이제 비대면 이 예배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열리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화로나마 혹은 영상으로 지금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또 저도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근데 제 전화번호가 이 에어리어 코드가 지역번호가 이 캘리포니아 지역번호가 아니기 때문에 516입니다. 그래서 가끔 요즘에 뭐 사기 전화도 많고 물건 사라고 하는 이상한 전화들이 많기 때문에 516을 보면 잘 안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전화번호니까 기억하시고 516이 뜨면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방송 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쪽으로 관심이 있고 또 재능도 좀 있고 난 봉사하고 싶다. 처음 오시는 분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배우실 수 있으니까 그분들은 우리 박주일 장로님께 연락을 주셔서 함께 봉사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구역장, 구구역장 모임, 지난주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화상, 줌 화상 모임으로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3시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 구역 모임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오늘 구역 모임, 구역장, 구구역장 화상 모임에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더 의논하게 될 텐데요. 우리 구역원들께서는 우리 구역장이 여러분께 이제 구역 예배든지 그걸 너무 구역 모임이라 그래서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좀 얼굴이라도 그래도 보면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물론 전화로 할 수 있지만 전화하는 것보다 화상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90이 넘으셨는데 예전에는 전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 페이스타임으로 화상으로 하니까요. 얼마나 행복해지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거 하게 하는데 조금 좋은 방법은 무료라 그러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화상 통화하면 훨씬 이 행복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카톡하고 전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힘들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으면 우리 화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론을 좀 의논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CD, 설교 녹음 CD를 받아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마 거의 조사가 오늘로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간 정도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이번 주간이 안 되면 다음 주간 초래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빠진 것 같다 그러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할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살리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핍박받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그 고난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